부산 인디 음악 아무도 방송 안 해서 답답해서 내가 방송한다. 부산 인디 음악 방송 저는 주블리고요. 저는 프로츠번입니다. 네. 네. 오늘은 몇 번째 방송이죠? 부산 인디 음악 방송 시즌 4. 20번째, 21회째 이제 방송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둘끼리 진행하는 방송이라서 네. 저희끼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프닝 곡을 우연 씨가 네. 선곡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어떤 곡인가요? 바로 프루츠버니의 새 마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새 마음. 새 마음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파티도 해요. 음악도 키워요. 새해에는 신나자. 신년에는 지워자. 약속을 해요. 파티도 해요. 음악도 키워요. 네. 부산 인디 음악 방송 시즌 4 21번째 네. 시간. 자, 오프닝 곡으로 프루츠버니의 새마음 듣고 네. 돌아왔습니다. 새마음. 네.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새마음. 새마음 새 뜻? 새 뜻으로. 무슨 소리죠? 새마음 새 뜻. 새마음 새 뜻으로 다시 출발해 보자. 아, 자. 그 말린 즉슨 저희가 이제 시즌을 개편할 시즌이 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 이번 시즌을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을 한번 이제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새마음 새 뜻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전에 이번 시즌을 훑어보는 좋습니다.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이전까지 함께 했던 순간들을 한번 더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마등. 예, 주마등 스쳐 지나갑니다. 죽는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쓱 훑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좀 살짝 느슨해진 이 방송을 한번 살짝 한번 딱 요약하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순간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때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뭉클하네요. 뭉클합니다. 벌써부터. F의 감성. 자,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버니 씨와 함께했던 시간부터 한번 쑥 훑어보면 갈까요? 자, 20년 1월 26일. 와. 거의 코로나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쵸. 와. 엄청난 순간입니다. 맞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 날짜가 어느 정도 됐죠? 1666일.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666. 저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가 오래 함께 했어요. 1년에 맞아요. 365일이면 저 4년? 4년이죠. 거의 한 4년을 했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와, 4년. 이럴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시간 진짜 빠르다. 맞아요. 그때는 좀 저희 좀 젊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어렸죠. 많이 어렸죠. 귀여운 시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이제 능글맞게. 능글맞게. 능글렁이처럼. 그러고 있다 보니 벌써 4년이 훌쩍 흘러갔는데 회차로 따지면 저희가 한 몇 회 정도 진행을 했죠? 저희가 한 50회 정도 진행을 했죠. 와, 시즌 2부터 지금까지. 저 꽤 오래했어요. 오래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부인방이 이제 출사표를 딱 던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었어요. 부산에 그렇게 뮤지션이 있나? 소개할 만한 팀이 그렇게까지 많이 있냐? 언젠가는 소재가 고갈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저희 꿋꿋이 버텨내고 있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아, 그리고 새로운 팀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맞아요. 이제 소개할 껌덕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파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즌 2부터 4, 그러니까 2, 3, 4의 시즌만 합쳐도 이제 50회고 시즌 1 포함하면은 더 많은 회차가 그쵸? 나올 것이고 앞으로 더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뭐 지속 가능한 이제 지역 콘텐츠로서 이제 되지 않았나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 또 의미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즌 2부터 이제 시즌 3, 4 이렇게 살짝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한 번씩 언급하면서 네.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시즌 2가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2020년 1월 26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네. 아,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시즌을 개편을 하면서 그렇죠. 대대적으로 이제 공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공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입사 개념이죠. 그렇죠. 입사를 했죠. 어, 입사하게 된. 제가 다니는 회사 중에 제일 오래다닌 것 같아요. 아. 제일 오래된 동료.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처음에 이제 모집할 때부터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렇게 맞아요. 할 때부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 네. 엊그제 같네. 엊그제. 아, 엊그제 치고는 좀 길긴 하지만. 아, 좀 엊그제 느낌이긴 한데. 지원할 때 어떠셨어요? 이제 공고를 딱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때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 여기 와가지고 면접을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떤 질문을 될까, 막 될까?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저도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막 좋아하는 그 분위기는 그 분위기는 기억이 나요. 딱 여기서 이 공기에 이 분위기에 살짝 얼어있는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또 이제 처음 진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전 시즌1에는 이제 하이드라고 맞아요. 전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이제 DJ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하이디의 공백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새로 합류하는 분은 어떤 케미를 나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려와 함께 그리고 또 기대와 함께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이제 DJ를 모집을 했는데 맞아요. 하, 딱 면접을 봤을 때 딱 버니 씨가 딱 됐죠. 됐었죠. 그 당시에 또 다른 DJ분들도 계셨지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편했어요. 아, 오히려 저뿐만이 아니라서. 어. 이제 동기가 있어 가지고. 아,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있어 가지고 약간 부담감이 조금 덜했는데 어느 순간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적응을 한 시점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넘어주셔 가지고 이렇게 또 1666일을 같이 했죠. 어, 지금까지 같이 해 왔네요. 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즌 2에 1월 26일 첫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즌에도 이거 뭘까 DJ가 대체적으로 바뀐 것도 있었지만 콘텐츠적으로도 조금 바뀐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시즌 1에는 덕후. 철저하게 덕후 초대석으로 시작했던 이제 부인방이었는데 이제 덕후 편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뮤지션 초대석도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라데이션 그렇죠. 스며들었죠. 스근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조금 생각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좀 지원 사업도 같이 겸하면서 같이 좀 그쵸? 진행했던 편이 있었죠. 어떤 편이었나요? 바로 달담 밴드 달담 편이었는데요. 네. 아, 저희가 그때 처음에는 그 게스트로 모셨. 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마고치 양성소를 진행을 했고 그렇죠. 그때 달담 밴드 분들과 함께 진행을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달담의 양성소 이렇게 그렇죠. 포스터도 팀. 만들고 카드 뉴스도 만들고 홍보하고 쇼케이스, 저희 또 쇼케이스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 처음 MC를 맞아요. 둘이서 했잖아요. 부인방.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방가르드에서 뮤지션이 아니고 MC로 이렇게 데뷔하게 된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가 또 다시 또 막 코로나가 또 심해져가지고 마스크 끼고 맞아. 인원 제한 둬가지고 그때 30명인가? 50명 제한인가 그랬어가지고 아마 관객분들은 한 30명 맞아. 모집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스태프 포함 이렇게 하면은 50명이 굉장히 소규모로. 소수정예로 네,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알차게 딱 진행을 했었던 느낌 기억이 나는데 그 달담이 이제는 지금은 슈스가 되었어요. 슈퍼스타가 됐죠. 네,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지역 이게 씬을 넘어서 진짜 이제 대중음악 시장에서 활발하게 팬들도 진짜 많이 모집이 되었고 모집이라기보다 많은 팬들이 유입되기도 했고 그 팬분들 단톡방이 저희 그 다마고치 양성소에서 시작된 그 단톡방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계시는군요.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오는 그런 팬분들의 그런 주접글과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잘 컸다. 잘 컸다. 분들 뿌듯하게 다마고치를 정말 잘 키워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자랐다. 네, 저희가 이런 곳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부인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활동도 시작하게 됐고 성장도 하고 함께 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네, 부인방 많이 나와주세요. 그럼요.
그러게 달담도 생각이 나고 저는 이제 데일리 블루 편이 또 생각나는데 이 편은 덕후 편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민님과 이제 그 운파루파님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저는 이 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제가 꼬르르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편에 나와주셨던 그 덕후분들이 지금은 어엿한 뮤지션이 되었어요. 그래서 뮤지션이 되었는데 이거 최근에 제가 이거 지민님과 네. 이제 그 컨택을 하면서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공연에 네. 이제 뮤지션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지민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지민님이 제가 주블리님이 이제 기획하는 공연에 참여하게 되어서 뮤지션으로 참여해서 너무 기분이 남다르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인방에 나와서 덕후편으로 초대했던 게 진짜 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제 뮤지션으로 어엿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네. 기분 좋고 성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저 역시도 이제 뭔가 덕후의 역할로 이제 뭔가 조금 더 뭔가 강했다라면 누군가의 난 덕후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활동을 그동안 했던 그 장기간의 시간이 뭔가 헛된 느낌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기획자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좀 감회가 남달랐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어엿하게 이제 뮤지션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대려 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기회가 있었지 시간이 있었지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최근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었어가지고 제 생각에 남는 게 이제 데일리 블루 편 시즌2에 나왔던 지민님 어쩌면 뭐 뮤지션 초대석으로 또 다시 이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새롭게 이렇게 또 느낄 수 있을 그때 만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즌 2에는 이렇게 또 기억에 남는 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저희가 또 한 19회로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많이 했네요. 시즌 2. 이때만 해도 저희가 거의 격주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한 20회 정도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저희가 시즌 3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시즌 3가 시점이 21년 6월부터 좀 진행을 했는데 그러네요. 이때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냐? 네. 제가 부산에 있다가 진주로 넘어가는 딱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또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초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이제 방송이 잠시만 안녕이었어요. 맞아요. 완전히 안녕은 아니었고 잠시만 안녕하면서 이제 스트리밍하면서 이제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인사는 이제 기약을 남기면서 이제 저희 방송을 그쵸? 마무리 지었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러고 제가 2월 달에 그러니까 2월 3월 때쯤에 진주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 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잡혀서 여러분 저 다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죠. 이렇게 또 다 잡고 나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마 6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격주로 했던 방송을 월 1회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10회 정도 방송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뮤지션 초대석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저는 또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이때부터 뭔가 좀 솔로 뮤지션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 시즌만 해도 이제 밴드 위주로 많이 돌아갔었더라면 이제는 조금씩 솔로 뮤지션 이제 혼자 활동하시는 이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분들을 이제 초대했었던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뮤지션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눈썹님. 눈썹님. 건눈썹님. 그때 재밌었죠. 미간님과 함께. 미간님과 함께 나와가지고. 덕후와 이제 덕후와 뮤지션 나왔던 최초의 편이었지 그쵸? 않나. 그쵸. 진짜 그때 그 두 분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었고 저도 그때 눈썹님을 주의 깊게 눈여겨 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조금
대시를 했죠. 아, 어떤 대시를 했나요? 조심스럽게 쇼케이스에 가서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집에 갔거든요. 네. 했는데 온지 모르셨더라고요. 아, 그때는 손님이 아, 너무 조심스러운 대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인프피의 플러팅이었는데 어, 역시 못 알아챘어. 인프피의 그 플러팅이 좀 특유 약간 그런 게 그게 있더라고요. 있죠, 그게 있죠. 아. 모를 수 있어. 충분히 모를 아. 수 있어. 약간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새콤달콤 하나씩 주 아, 하나 주고 아, 아, 두 개 주는 두 플러팅 아, 아. 전혀 느낌. 몰라. 아, 받은 사람 전혀 몰라. 그 이후에 또 제가 만남을 또 가지자고 얘기를 하면서 네. 퍼플문도 입성하고 해서 많이 그, 친해졌죠. 그렇죠. 그 덕분에 지금 다양한 활동을 또 같이,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인방이었습니다.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그쵸. 이 부인방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바람직하다. 동료를 만날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저희가 또 약간 생각했던 바도 마찬가지로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료를 만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도 이루어지기도 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지 않나. 훌륭했습니다. 네. 저는 또 약간 초창기 방송이긴 한데 저는 밴드 폴립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좋죠. 어떤 의미로 생각이 많으면 저희 방송의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고 조회수. 저 조회수 얼마 나왔는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네. 그 저희 팟캐스트 이제 팟빵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합산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유가 저희 어그로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콩나물 국밥 먹는 걸로 하단에 콩나물 국밥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로 어그로를 끌다 보니까 진짜 클릭하고 싶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8,000? 우와 오 마이 갓 와 8,000 아니다. 진짜. 예. 네. 와, 더 올랐군요, 이게. 그러네요. 와, 신기하다. 이게 또 진짜 신기한 게 계속 꾸준히 오른다는 게. 누군가가 듣고 있어. 너무 신기하고 한 9,000 정도 되겠네요. 와. 다 합하면. 9,000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콩나물 국밥. 근데 그렇게 맛있답니다. 네. 생각해도 저는 지금 하단에 콩시루라고 콩시루 진짜 뭐 안 들어가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우 침 넘어가네. 침 넘어가네요. 아, 이 맛있는데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요 조만간. 좋네요, 좋네. 예, 예. 그래서 플립편 정말 뜬금없이 조회수가 너무 잘 터져서 저희도 진짜 매주 야, 이제 매 회차 이제 촬영할 때마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조회수 또 이렇게 올랐다고? 또 올랐네. 또 이렇게 올랐다고? 또 이렇게 올랐다고? 약간 이런. 와 심지어 아 폴립 콩나물 국밥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너무 웃긴다. 우와. 에, 와 저 이렇게 겨울에 한겨울에 다 아, 방송을 했었네요. 와 한겨울에 콩나물 국밥 하니까 와, 클릭하고 편하게. 싶죠. 와 참 재밌어요. 약간 저는 지금 화면에서 예전에 그 방송했던 걸 살짝 보고 있거든요. 감회가 남다릅니다. 약간 방송 각도도 그렇고 조금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했는데 이 당시에 또 그 느낌이 감성이 있네요. 약간 서로 마주 보는 듯한 이런 각도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방송이 있었죠. 재밌었죠, 재밌었죠.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 3 그 10회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고. 시즌4로 또 넘어갔어요. 4는 저희가 아마 1년 느낌으로 이제 개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시즌4는 22년 7월 11일부터 네.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네요. 네. 지금까지 하면 저 22년이면 거의 2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10회씩 이렇게 좀 진행을 그쵸. 많이 했었네요. 뭐 약간 개편이나 뭐 아니면 약간 조금 쉬어가는 타임 이런 것도 하면은 1년에 10회 정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한두 번 정도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한 2년의 시간을 한번 더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조금 더 기억에 남는 편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 넌내 꿈님. 아, 저희가 이제 방송 자체가 아침에 맞아요. 오전에 시작하는 방송이잖아요. 그쵸.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10시에 아마 시작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10시에 방송을 해서
그때 막 노래를 아. 막 했는데 저희 아. 다 같이 막 뛰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약간 어. 텐션 올리기 힘든 시간인데 어. 그때 이제 내 꿈님께서 그 분홍색 어. 원피스를 입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을 열광시키게 만들었던 그런 편이었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나온다. 우리 봐, 우리. 와, 저는 약간 억테이네요. 약간 억테. 와. 와, 진짜 이때 이런 아, 느낌이 진짜, 있었죠. 진짜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글. 와. 와, 그런 너네 꿈님이 이제 7월이었죠. 네네. 7월에 이제 앨범까지. 이 곡, 이때 방송했던 곡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네. 음원으로 이제 발매를 하셔가지고, 그때 또 노래를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쵸.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이제 음원을 탁 발매했을 때. 너네 꿈이 그때 방송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음원을 내면서. 어엿한. 버에서 이제 어엿한 넌네 꿈이 되었다. 확신의 이제 넌네 꿈으로 새롭게 이제 정식 데뷔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편이 또 있었고 또 이제 버에 씨가 또 생각나는 편이 있으실까요? 저는 꼬막님 편. 꼬막님. 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굉장히 하이텐션의 그런 게스트분이셨어요. 저희 부인방에서 모신 게스트 중에 가장 역대급 텐션이 높은 분. 맞아요. 이셨는데 왜냐면 저희가 항상 이제 게스트 초대하셨을 때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그쵸. 다들 긴장해서 긴장하고. 텐션이 조금 약간 떨어져 있거나 약간 잘할 수 있을까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꼬막님은 물론 긴장도 하셨겠지만 날아다니셨어요. 어. 그 카메라가 꺼졌을 때 오히려 더 날아다니셨고 맞아요. 카메라 앞에서 의외로 차분하셨어요. 의외로 차분한 텐션이 그 지금 방송에 나간 텐션이다. 그쵸 그쵸. 완전 프로 방송. 맞아요. 그래서 와 아주 꼬막님의 텐션도 정말 진짜 저희 좋았죠. 역사상 정말 재밌었던 그런 방송 중 하나였었고 영상 편지도. 그렇죠. 영상 편지 역대 최다. 그쵸. 역대 최다 영상 편지. 최대 영상 편지 중에서도 아웃풋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샤라웃한 샤라웃도 맞죠. 뮤지션분한테서 이제 또 그 연락도 왔죠. 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전 또 의미 있었던 게 저희가 이제 부산 인디 음악 방송이었지만 시즌4는 조금 더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 확장시키고자 경상권 이상으로 이제 뭔가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컸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중 한 분이 꼬막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해에서 활동하시는 맞아요. 분이신데 이렇게 저희 부인방까지 참여를 와주셔가지고 녹음을 했었던 거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대구에서 와주신 상명님, 심상명님도 저는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상명님의 경우에는 원래 좀 라디오 방송 많이 참여하시기도 하셨고 그 직접 진행하는 그라 콘텐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게스트 느낌보다 함께 진행하는 진행자 느낌이 정말 강했죠. 되려 저희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셨어가지고 저희한테 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또 게스트가 된 느낌으로 대답을 또 많이 해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대구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좀 의미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나긋나긋해. 잘 자요. 이렇게 말 잘 어울리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즌4는 한 2년 정도 좀 길었는데 긴 과정, 긴 호흡 중에서도 좀 뭔가 조금씩 뭐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서 좀 스근하게, 느슨하게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즌도 유의미했다. 그 시즌3 이전에는 라이브를 한 적이 없죠? 그랬던 노래를 것 같아요. 불렀던 게. 시즌4에서 그린님도 라이브를 해주시고. 그린님은 기타까지 연주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뭔가 의미가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동수님도 맞아요. 동수님도 손발강의 동수님도 나와주셔가지고 그때 라이브를 해주시고 생각보다 라이브를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멋있다. 이 오전에 이렇게 이런 라이브를 보여주시는 열정 대단하다. 대단해.
라고 지금 또 영상이 나오네요. 아 그린님 아 저희가 라이브를 부탁한 게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근데 에피소드가 직접, 있어요. 약간 라이브를 하는 줄 알고 하는 줄 알고 챙겨 와주셨다가 아닌 걸 알았지만 그래도 챙겨 온 김에 그래도 부르고 가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했네요. 와 언제죠? 2년 전, 3년 전인가요? 8월 24일, 21년 8월 24일. 딱 시즌 3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네요. 와,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해주셨다. 다 풋풋하네요, 진짜. 와, 영상을 보니까 진짜 풋풋하다. 와,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하면 했는데, 네. 시즌을 함께 한 이제 뮤지션들 한 번씩 한번 언급을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감사 인사죠. 이제 시즌 2가 출사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볼까요? 좋습니다. 버네 씨 먼저 시작해 주시죠. 덕후 초대석 플랫폼 스테레오 편. 아, 네. 저희가 음악 감상의 부산 컴필레이션 앨범인 비드라이브를 리뷰도 했었네요. 네. 2회 덕후 초대석 김일두 편. 네, 시즌 2. 아, 이거 약간 좀 개편을 하다가 좀 약간 앨범 리뷰랑 이렇게 스르륵 사라진 콘텐츠긴 한데 음악 감상회 하면서 히피피플의 홈 앨범을 또 리뷰를 했었네요. 다음에 뮤지션 초대석 밴드 달담 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후 초대석 검은잎들 네. 편. 그다음에 소음발광 편 가수 초대석 있었고요. 네, 그리고 덕후 초대석 루즈 마이 메모리 편. 네. 아티스트 초대석 뜨락 편.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아티스트 초대석, 덕후 초대석 번갈아 가면서 그쵸, 네, 그러네요. 했었네요. 덕후 초대석 모멘츠 유미 편. 아티스트 초대석 오늘은 진행자 아니고 가수입니다. 브루츠버니 편. 브루츠버니 편. 그리고 이제 자기 객관화 힙합. 이때부터 힙합 뮤지션 있네요. 네. 부산에서 활동한 힙합 뮤지션 의근님 나와주셨고요. 네, 그다음 10일에 다마고치 양성소 특집. 밴드 달담 특별편 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다 달담이 초대를 나와주셨죠. 그쵸.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리뷰를 맞아요. 저희가 쇼케이스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리뷰하는 방송을 또 진행했었네요. 이때는 코로나 시대 부산 인디음악 단상 피처링 주블리 가수 데뷔. 가수 데뷔 브이브이브이 했었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지다능 발로 뛰는 골프 치는 래퍼 라이믹스님 나와주셨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초대석 도쿠모리 최적화 밴드 해서웨이 편이었고요. 해서웨이가 나왔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프로젝트 반했나 팀에 이제 윤진경, 조연희, 박주영님 나와주셨고요. 네, 그 다음은 클래식으로 힙합으로 멜로마니아 편입니다. 네, 멜로마니아님 나왔고 네. 그리고 한국형 트랜스 음악의 시작 루츠리딤 나오셨고요. 이러고 이제 시즌 2가 잠시만 안녕. 잠시만 안녕. 뭐죠? 아나나나나나 아니겠죠. 네, 약간 불렀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저희가 한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그쵸? 맞네요. 네. 프롤로그. 돌아온 DJ 주블리와 DJ 브루츠버니. 이 뭐지? 1737? 조회수? 조회수. 2000으로 가자. 2000회. 저희 근데 보니까 뭐 8000, 9000. 너, 달성을 했는데. 했네. 초가 다 했어. 아, 이거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9125이 현. 튜너스 편. 튜너스 편. 그쵸. 어딨죠? 마구로, 아니, 여러분, 대뱃살. 대뱃살 팬명이 언급하면서, 네. 그쵸. 밴드 튜너스 편에 진행을 했었고요. 9125이 구 이하늘, 현 이하윤, 진주냉면을 조심해. 피처링 라이믹스 이하윤님 편. 네. 이하윤님 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디팝 포크 뮤지션 이그린 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보리차 같은 싱어송라이터 윤동영님 편 있었고요. 그리고 첫 정규 앨범 버니악. 나네. 또 한 번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브루츠 버니님. 참 자주 나오네 저 친구. 그리고 가을의 쌀 같은 싱어송라이터 곧눈썹 님과 팬클럽 남구 지부장 미가님 나오셨고요. 나왔고요. 자, 엠넷 포커스. 포커스 그리고 파이널 지주자인 영농 후계자를 김영우 님 나와 주셨습니다.
아, 예. 대망의 콩나물국밥 드셔보셨습니까? 하단을 지키는 밴드 폴리편. 아, 폴리편. 자, 그리고 김태환의 우는 기타. 아하! 아. 성황 목소리 프로젝트 와이브로. 울산에서 또 와주셨죠? 네, 네. 그렇죠. 마지막 시즌 3 결산 시즌 4로 또 돌아옵니다 편이었고요. 자, 그리고 개편을 해서 시즌 4가 왔는데 누구라도 공감시킬 자신 있어요. 옐로우님, 홍승재님 나와주셨고요. 네, 장르라기보단 태도. 베드룸팝 아티스트 판다게떠미님 나와주셨고. 네. 떡볶이 열풍을 이렇게 유쾌한 휴먼신 밴드 탄수화물이 좋아 지하공원편입니다. 떡볶이 내가 니 때문에 힙합을 하게 됐다. 기니 마늘 래퍼 앤드 와이편. 어, 좋습니다. 그리고 더티 큐트. 그리고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버 현 넌네 꿈님 편이었습니다. 네. 당신의 90년대를 사랑해 경대보안관 정불타님입니다. 어, 뭔가 낭만적이네요. 네. 그리고 자, 성룡이 장르 희망이었던 인센스락 아티스트 김건우님. 아, 맞아. 아, 본인 나와주셨죠. 그쵸. 기획자에게 추 5일이 어딨습니까? 5개월 근황 토크. 비트 클라이밍. 근데 이 방송하고 클라이밍 한, 네. 한 달하고 바빠서 이후로 못하고 있어요. 아. 아하. 그냥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그거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파도 소리가 함께하는 MBTI 아이만 4명이 모인 밴드 야자수편. 야자수편. 네. 자, 그리고 시즌 11회 시즌 4의 11회 인품으로 10주년을 맞이한 로커빌리 밴드 하퍼스 나와주셨고요. 우리의 여름 오래된 밤 일기 같은 싱어송라이터 수연님 나오셨고 피자 돈가스 치킨이 열성한 밴드 모습. 이게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이제 멤버를 모으기 위해 먹었던 음식을 아 맞네요. 맛있겠다. 14회 부인방 종방 안 했습니다. 저희가 딱 바빠진 시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시즌마다 이제 살짝 느슨해지면 약간 언급해서 심심한 네. 사과를 하며 네. 저희 끝난 거 아닙니다. 생존 신고를 했던 방송이네요. 그러고 저희가 꿈을 향한 모든 나날을 응원하는 나날님 편 방송을 네. 했고요. 밤과 새벽녀의 음악 최언서님 나오셨고. 나오셨고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대중 한 스푼 심상명님 편 나와주셨어요. 다음에 생생정보통이 정해준 이름 꼬막님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방송인 19회네요. 네. 네, 제임스 레코드 컴필레이션 앨범 리뷰하는 방송을 했고요. 네, 바로 이전 방송이죠. 부산식 유일무이 음악잔치 연자절의 기획자 정연자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방송했네요. 와, 저희가 이렇게 50회차를 한 번씩 공고를 해보니까 좀 생각이 또 나는 것 같아요. 새록새록 납니다. 타이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싹싹 스쳐 진행하는 것 같은데 맞아. 아, 좀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50회차 그러면 거의 한 40팀 이상은 받겠네요. 그쵸? 와, 정말 부인방을 거쳐간 뮤지션 분들이 그 팬분들이 그쵸. 정말 많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살짝 시도해보려고 했던 앨범 리뷰 콘텐츠도 생각이 나고 처음에 이제 버니 말고도 이제 함께했던 네. 이세이분들과도 함께했던 그때도 영상으로 보니까 또 생각이 또 많이 나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생각보다 많은 그 시도를 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지금의 좀 안정적인 포맷으로 자리하기까지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됐네요. 옛날에는 진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긴장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저희가 좀 함께 하는 그 시점에 그 영상을 보면 서로 다들 다 같이 좀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긴장을 많이 했지만 끌어야 된다는 뭔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약간 풋풋한 티가 좀 많이 났을 것 같고 맞아요. 지금은 정말 막 편하거든요. 거의 뭐 날라댕깁니다. 날라댕기죠. 최고의 MC 줄리 저번에 사석에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모든 분들의 말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찰떡같이
또 약간 진행 또 뮤지션분들 또 잔뜩 모여 그쵸, 그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부인방 약간 진행자 모드로. 거기서까지 책임감이. 아, 책임감. 근데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되더라고요. 아마 내용 한번 정리해주고 한번 또 소개해주고 흘러갈 수 있었던 무시할 수 있었던 그런 그쵸. 멘트들도 지워가지고 반응해주고 반응해주고 다 받아주시네요. 이렇게 딱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물론 저도 제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획자로서 이제 뭔가 사람들을 좀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진행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또 들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좀 변화도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빛나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남들을 비춰주고 빛나게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참된 생각해서 기획자다. 참된 참된 기획자다. 기획자다. 기획자 해야 된다. 타고났다. 타고났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훑어봤는데 저는 그 외에도 좀 마지막 저희가 며칠 몇회 전에 좀 진행했던 방송이긴 한데 제임스 레코드 컴필레이션 앨범 소개했던 방송도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제임스 레코드 자체가 이제 대구에서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그 릴레이? 인디 음악 중심의 이제 LP 펍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저희가 그 소개 글에 보면 부인방이 또 언급이 되어졌어요. 와. 하박국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4년, 5년 이렇게 이제 부인방 지역 콘텐츠로서 뭔가 지속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뭔가 방송으로서 뭔가 자리를 사람들한테 잡았구나. 자리를 잡고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물론 뭐 다양한 좀 쉼도 있었고 약간 개편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5년이란 시간인 거잖아요. 그이 5년이란 시간들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구나. 부산에서는 뭔가 인디 음악 방송을 소개하는 거는 다 생각하면 바로 부인방을 사람들이 부인방이구나. 떠올리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제임스 레코드 편을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유의미했구나. 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막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한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여러모로 좀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이 방송도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뜻깊은 방송도 많았고 생각남는 방송도 많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다양한 협력이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허히 FM 안에서도 최장수 방송이 되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짜 정말 신생 방송이었고 신규 방송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막 마감을 지으려고 했었던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 하다 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장수 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공허의 FM 안에서도 저희 방송이 좀큰 의미가 있는 방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PD님도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방송이 이렇게까지 오게 한데 묵묵히 힘써준 PD님께 박수를 한번.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박수 한번. 그리고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찾아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박수 한번.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좋습니다. 공연장을 가더라도 이제 그 부인방에 출연해주셨던 분들과 또한번더 언급을 그래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다시 한번더 뭔가 또 연락을 주고받을 때 언젠가 다시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저는 제가 기획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부인방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활동함에 있어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방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어디서
뭐 뮤지션 분들이랑 같이 모임을 할 때 옆에 내 꿈, 넌 내 꾸님이 계시면은 저를 소개할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인방 MC죠. 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앞에 이렇게 타이틀이 하나 딱 타이틀이 딱 있어가지고 괜히 뭐 저도 모르게 뿌듯해지곤 한답니다. 아, 이거 저희가 뭐 4년을 함께 했는데. 그렇죠. 정말 멋진 타이틀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줄 알았습니까? 전혀요. 사실은 저희가 그 DJ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그 공채를 했을 때 한 시즌 1년만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않나요, 맞죠?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연장을 할지 말지는 이제 합의하에 정말 해보자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첫 회차에는 합의를 했어. 첫 회차에는 그 뭐 약간 연장을 뭐 하자, 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약서인가 뭐 이런 글 서약서 같은 것도 살짝 썼었던 것 같아. 그렇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당연히 뭐 그냥 함께하는 것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4년까지 흘러오게 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그렇죠, 흘러갔을 그렇죠. 줄은 몰랐어요. 흘러가는데 저 이렇게 또 왔는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또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저희가 뭔가 안녕을 바라는 듯한 느낌의 이별을 고하는 듯한 느낌의 뭔가 뉘앙스가 있었죠. 맞죠, 맞죠. 아, 저 프루츠 버니 씨. 자, 우리 4년 동안 이제 시즌 2, 3, 4 이제 세 시즌을 함께 해온 버니 씨가 우리 부인방을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어떡해. 눈물 흘려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년, 4년을 함께한 이제 버니 씨의 이제 고별 방송이라고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싱숭생숭?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저희가 영영 안 보겠다는 거 그런 건 아니니까 친구로도 만났고 그쵸. 이제 뭐 기획자 대 뮤지션 그쵸. 아니면 뭐 기획자 대 기획자 뭐 이렇게 또 만날 수도 맞아요, 만나겠지만 저도 이제 이 자리가 이 그림이죠. 아, 이 그림이 네.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순간이 왔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해집니다, 마음이.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어떻게 뭐, 버니 씨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주마등처럼 지난 추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굉장히 저의 큰 그런 자산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만남 자체가. 뭐, 눈썹님도 계시고, 뭐, 넌네꾸님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 만나고 뵙게 돼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매 방송마다 막 항상 끝나고 이제 녹음 영상에는 안 남겼지만 영상 끝나면 와 오늘 방송도 진짜 재밌었다. 항상 저희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번 편 진짜 역대급이다. 진짜 재밌었다. 와 이러면서 저희 항상 그래서 왔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즐거웠다 이렇게 방송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즐거웠다.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행복했다. 재밌었다. 뭐 그렇게 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버니 씨, 네,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나요? 영상 편지의 시간을 누구한테 보내? 누구한테 보내지? 첫 번째로는 이제 출연해 주신 이제 분들께 이제 뭐 나 아니면 앞으로 출연해 주실 분들께 좋네요. 그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주셨던 분들 저의 그 뭐랄까 미숙한 MC 진행 실력 저 주블리한테 많이 얻어타고 가긴 했지 버스를 많이 탔지만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나와주시는 분들 많이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인방이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부인방 애청자분들에도 인사 한번 해보는 것 어떨까요? 애청자라. 애청자분들 계시죠? 몇몇 닉네임이 떠오르긴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 시작하기 전에
닉네임도 막 들어오르지 않았었나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다면 저의 지금 이 소감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쭉 스킵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 편지를 또 한번 보내봤는데요. 아, 제가 영상 편지를 쓰게 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지금까지 옆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켜만 보다가 맞아. 영상 편지야 를 지켜보다가 했는데 직접 주인공이 되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하나 쑥스러워졌겠구나.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지금 영상 편지까지 이렇게 했는데 꽃다발은 이제 버니 씨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꽃다발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바로빰바빰 이리 오렴 다 봐라 이리 오렴이네 이리 오렴 감사합니다. 보이게? 이별보다는 뭐랄까 졸업 느낌으로 가죠. 아, 그렇죠. 졸업 느낌이죠. 그렇죠. 네. 또 저의 후임도 있겠죠. 있겠죠. 또 어떤 분이 오실지 제가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후임님께 영상 편지 누가 될지 모르는 후임아 잘 왔니? 이야 선입니다. 그 경쟁률 한 10대 1을 뚫고 들어왔구나. 앞으로 잘 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반말하니까 너무 꼰대 같니? 개꼰.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부인방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싸. 이렇게 또 저희가 영상 편지를 한번 더 했어요. 아. 세 번 좀 채우고 싶었는데. 아, 그러고 싶었구나. 네. 딱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이제 진짜 딱 물어봤는데. 아, 역시 천재 MC. 아, 천M. 네, 저희가 이렇게 유쾌하게 또 그렇게 네. 또 영상 편지를 또 보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향후 포부랄까요? 그냥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지 아직 사실 크게 정해진 부분은 없다만 제가 생각했던 새로운 콘텐츠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새로운 포맷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보고 그래도 기존에 계속 진행했던 뮤지션 초대석, 아티스트 초대석은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후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아직 미정이긴 하나 들어오게 된다면 또 모집을 또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이제 진주에서 네. 다시 부산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컴백! Comeback home. 뿅. 네, 홈타운으로 다시 오게 된 거죠. 네, 제가 진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방송이 좀 개편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거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넘게 있던 시간 동안 진주에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진주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조금 더 부인방과 함께 할 여유가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부산 인디 음악 방송에 좀 뭔가 개편에 조금 신경을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조금 제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안정이 되면은 좀 더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긴 하지만 아무쪼록 진주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방송을 좀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획적인 것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즌4를 마무리하면서 버니를 보내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시즌5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기대가 되기도 해요. 좀 더 새롭게 어떻게 해보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즐거운 설레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즌 5
까지 사람들 청취자분들께서 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버니 빈자리 잘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로서 즐겨야지 이제. 주블리의 기획을 즐겨야겠다. 네, 아무쪼록 이제 버니가 이렇게 버니 씨가 4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맞죠, 맞죠. 스스로에게 쪽.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시즌4를 마무리하면서 네. 이제 버니 씨와 이렇게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네. 하는 방송까지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 참 많이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엔딩곡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요. 선곡을 해주셨죠. 네. 어떤 곡을 골라주셨나요? 또 제 곡입니다. 오, 좋습니다. 많은 사라짐 속 그대로인 건이라고 하는 곡 선곡하겠습니다. 제목이 뭔가 몽글몽글해요. 그쵸. 어떤 곡이에요? 말 그대로 많은 사라짐 속에 그대로인 게 있다. 네. 언제나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영혼이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귀신이 같이 인형 한 마리 더 해야겠다. 여기 타고 여기 내가 요즘 좀 소름인데 약간 아니면 토끼 인형 같은 거 한 마리다. 토템처럼 토템처럼 샤머니즘 토템처럼 좋네요. 좋네요. 다음 시즌5부터는 이제 토끼 인형 한 마리 이제 올려두는 걸로 해서 좋겠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거. 소름. 인형으로서나마 함께하는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제 버니 씨 많은 사라짐 속 그대로인 건 그건 이제 듣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인디 음악 방송 저는 이제 프루츠 버니와 주블리와 주블리와 프루츠 버니였고요. 이제 뭐였죠? 마지막 인사가 이제 구독과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맞나요? 맞아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산 인디 음악 방송 맞나요 이거? 친해지 잘 어긋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 빠진 것 같지만 양해해주세요. 저희 지금 그냥 무대 본 상태로 프리스타일이라서요. 프리스타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 인디 음악 방송 하나, 둘, 셋, 친해지자! 네가 사라질까봐 그럼 아주 가만히 속삭여줘 잠시 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네가 너무나 소중하단 걸 그럼 정말 우린 깜짝 잠시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너와 내가 같은 생각을 했던 걸 잠시 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